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1층 상가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복층으로 외관상 보시면 5층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데 왜 좋냐? 정말 뭐 누가 봐도 괜찮고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탐난다 할 만한 그런 내용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 외장재만 봐도 정말 밝은색 톤의 외장재로 롱브릭 타일과 이제 하얀색 톤의 대리석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주변 둘러봐도 오늘 뭐 이 건물만큼 예쁜 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변 발전이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좋을 만한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 1층은 여기 주차장인데요. 1층은 상가인데요. 상가는 한 15, 16평 정도 상가 평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가 앞쪽으로도 뭐 주차 한 대 가능하겠고, 옆쪽으로 주차 두 대,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이 현관과 그리고 상가 뒤편으로도 주차가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한 4, 5대 정도 주차 공간이 되어 있고요. 천장도, 주차장 천장도 아주 높게 뽑아 두셨고, 정말 건물 외관이나 건물 내부나 조화가 엄청 잘 어울리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관도 보면 이게 현관인지 한번에 딱 찾으셨습니까? 현관도 이 느낌이 웬 스코틴 느낌이에요. 참 고급지게 전체 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면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편하게 걸어 올라가기 참 좋도록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서면은 조명도 참 곱습니다. 그리고 건물 간판도 엘리베이터 옆에 딱 설치를 하나 해 두셨네요. 그리고 금장으로 시공이 된 엘리베이터 문짝도 고급진데요. 위쪽으로 제가 올라가서 3층 한번 올라가 보고, 그리고 위에 주인실에 꼼꼼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3층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층 내리면 좌측에 두 가구, 우측에 두 가구로 총 4가구,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가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구조이고요. 세입자가 이제 막 이사를 들어오는지 짐을 막 갖다 놓으셨네요. 주인분이 2층에 투룸 구조 하나 보실 방이 있다고 해서 투룸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룸도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면 바로 주방인데 빌트인 냉장고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후드도 굉장히 세련된 걸 사용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투룸 사이즈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들어오면 바로 거실인데 거실 공간도 넓습니다. 세입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색감으로 마감을 해두셨네요. 여기는 투룸 방 구조이고요.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타일도 테라조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룸 공간 보여드렸고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 다 내외부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그리고 계단실, 계단도 라임스톤, 벤자민스톤 이걸로 계단실을 꾸며놔서 참 고급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탄성 코트로 해서 이제 곰팡이나 습기에 강한 소재로 복도를 마감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여기가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 입구에도 이렇게 상드릴라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인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에 들어서시면 키 큰 장부터 그리고 천장 조명, 이거는 진짜 양쪽에서 조명을 쓰고 있는 천인데요. 이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색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낼 방법이 없네요. 신발장도 그렇고, 일단 신발장 여기 공간도 엄청 넓어요. 공간이 넓고 정말 내부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청심원 하나 드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중문 열고 들어서면 거실하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우측에는 여기 루바 인테리어로 루바를 시공해서 중문과 현관 입구를 조화를 잘 맞춰놨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여기 라인 조명을 딱 밝혀주고 있네요. 자, 여기 정면에는 여기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장이 다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제가 설명 없이 이렇게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집은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여기 조명도 정말 고급지고 집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천장도 단계 단계 형식에 여기 조명과 간접등으로 거실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이 통창이, 야, 이걸 어떻게 설치를 시공을 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창이 엄청 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 아트월 공간, 그리고 제가 있는 쪽에 소파 놓고 TV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늘 건물 거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또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어져 있지만 이게 각각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짜여져 있는데요. 자, 전장에는 또 에어컨도 두 대 설치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만 해도 값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요름에 전부 다 이게 장입니다. 빌트인으로 장이 다 짜여져 있고요. 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수납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빌트인으로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설명이 이어가지 못하겠어요. 영상만 보셔도 야, 이 집 좋구나라고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의 인테리어입니다. 자재들도 엄청 고급집니다. 진짜 주인 세대 건물 뭐 15억, 20억 하는데 정말 이 정도 인테리어는 나와주고 이 정도 자재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을 정도로 고급집니다. 여기는 주방 팬트리룸, 이렇게 알파룸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 장을 하나 짜두셨고요. 이 공간까지가 이제 주방하고 이어지는 주방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층, 여기 4층에는 안방, 그리고 주방, 거실 공간, 그리고 공용 화장실 있는 구조입니다. 공용 화장실도, 자, 전부 타일 색감과,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전체 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안방이라고 했는데 안방 문이 없죠. 여기가 바로 안방 문입니다. 히든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간격 이제 요 사이를 밀어 주시면은 방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침대 놓는 자리에 목자국으로 마감을 해 두셨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부부 내욕실, 드레스룸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차라자라짜, 차라자라. 자체 BGM이 어떻습니까? 야, 이 드레스룸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제가 양팔 뻗어도 뭐 데일랑 말랑 그만큼 여기 드레스룸 사이즈가 엄청 넓은데요. 장이 또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장을 하나 열어보면, 자, 넉넉하게 옷들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주인만을 위해 지어진 그런 내부 인테리어라고, 주인세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욕실, 내욕실입니다. 욕실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바닥 타일도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서, 야, 욕실이 엄청나게 고급지게 느껴지고요. 욕조도 그렇고 안쪽에는 간접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잡지에서 볼만한 그런 주인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놀랄 겁니다. 이게 대지가 50평대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사이즈도 큰 집 같고 전혀 이 공간이 내가 살기에는 좀 모자르다라고 생각들지 않은 만큼 구조를 잘 빼두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방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오르는 계단 밑에도 LED바를 사용해서 계단 조명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오르는 이 계단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자, 바로 앞에는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 정면에 보이고요. 그리고 복층 여기를 거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두 번째 작은 방. 그래서 오늘은 방 세 칸에 거실 두 개, 주방, 욕실은 세 개인 구조입니다.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도 복층 거실 공간까지 활용을 하셔서 넓은 주인 세대 필요하신 분들,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오늘 건물 문의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층에도 이렇게 욕실, 자, 욕실 색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어쩜 이렇게 이런 감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는지 배우고 싶은 점이 많겠습니다. 다른 건축하시는 분들 오늘 집 보면서 많이 뺏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공간인데요. 자, 이렇게 열고 나가면 루프탑입니다. 자, 이 집은 여기까지 설치해두면 정말 반칙 아닙니까? 반칙. 이거는 반칙입니다. 인조잔디를 깔아두시고 안쪽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두셔서 옥상을 쓸 수 있는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자, 이만큼 옥상 공간이 넓고 루프탑까지 있는 공간, 정말 주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변 보시면은 어마한 발전이 바로 집 앞에, 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크레인이 세워진 것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현장 보이십니까? 그리고 철거를 다 하고 바닥이 다져진 현장도 보이십니까? 여기가 시남 뉴타운인데요.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발전만 남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공항 이전도 기대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건물은 이미 앞에 내용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도 어마어마해질 그럴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8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193제곱미터, 건물 522제곱미터, 대지 9평 산산시 58.4평, 건물 158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4월 27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 5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20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11억 5천, 임대보증금 5억 6천만원, 현재 인수가 2억 9천입니다. 오늘 건물 내가 주인세대 직접 살아야 된다, 세주기 아깝다, 자, 직접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인수가격 6억 4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58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54만원, 수익률 6.4% 나오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보시면 이 건물 이 대지평수 맞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알차게, 알찬 구성으로 잘 지어진, 정말 멋스럽게 지어진 건물인데요. 내가 살기도 아까운 만큼 잡지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집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왔고요. 오늘 이런 집도 구독자분한테 소개 쉽게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아티미아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